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생존이냐 생명권이냐, 이거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종들에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생존이냐 생명권이냐.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3일간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15장 6절에 500여 명, over 500 people, 5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신 토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일째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마지막 유언이죠.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상황이 불과 40여 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굉장히 그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헤롯 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핍박의 장소, 거기에 이제 뭐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의 장소에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 주님, 상식적으로 좀 우리 사십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갈릴리로 몸을 좀 피신하고 일단 살아야지 복음도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좀 잠잠해지면, 평정이 되면 그때 와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핍박의 장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복음을 기다리는 장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소들을 다 피하잖아요? 가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난 그 명령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로마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회개하고, 또 이 정치인들도 다 바꿔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아 있어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신 분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있다 없다,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들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고 감옥에 여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누가 감방에 갇히면, 감옥에 들어가면, 와 이거 뭐 정말 답답하겠다, 속박되고 자유가 없고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완전한 자유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감옥 안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패러독스, 이런 역설은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유 안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신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전도사로 아프리카 케냐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보직은 가자마자 광야에다 떨어뜨렸어요. 제가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서울 촌놈이 호롱불 키고 호롱 키는 것부터 배우고 3년을 호롱을 키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27살, 전 32살. 만 나이로, 대한민국이 이제 만으로 친다고 하니까. 근데 약관의 나이죠. 여기 뭐 32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23개월 된 딸하고 그리고 뱃속에 임신 7개월 된 둘째 아이를 몸에 넣고 저를 파송하던 교회는 강남의 그 산성교회라고 그 둥그런 교회가 있어요. 뭐 80%가 대졸이래. 아주 엘리트 교회야. 아이고 이거 뭐 아기를 임신했으니 6개월 동안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아기 낳고 100일 지내고 그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땡큐. 뭐 장로님들이 전부 다 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그러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리카 선교사 헌신한 거 맞냐?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7년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 동지들하고 같이 7년 동안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들으시고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네가 아프리카에 가서 메이드 인 아프리카를 생산해야 되지 않느냐?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도 이용하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애를 낳아야지 아프리카 선교사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신 8개월 되면 비행기 안 태워주잖아요. 그 배 하나 넣고 그리고 가서 광야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병원 시설이나 의사들 수준이나 정말 개런티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산 위에 있든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 뭐 예배당 큰 데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천국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그렇지 않아요.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히 30년 후에 114기, 저는 장신대 84기고 신대원 114기 장다솔이라는 전도사가 작년에 아프리카 왔어요. 한 살, 두 살, 네 살 애기 데리고 목사 암수 안 받고 그리고 지금 왔습니다. 그 나이를 위해서 한 300km 떨어진 오지에 들어가서 아유, 흙집에서부터 생활하는 거예요. 그 파송한 교회가 하늘꿈 연동교회라고 거기서 파송을 했는데 장로님들하고 선교 관련자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전부 다 펑펑 우는 거야. 우기우기 사람 살 때가 아닌데 어디 이런 데 와가지고 지내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장다솔 전도사도 아마 여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학년이나 자기도 그냥 막 또 제가 이 현지인들 목회자들 미팅하고 가보니까 거기 울음바다가 돼서 엉엉 울고 있는 거야 다. 이런 쪽방에서 애기 셋 다섯 가족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아주 교회에서 너무너무 도전들을 받고 근데 지금 12월 달에 아프리카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졸업하자마자
우리 선교사 훈련받고 교단 훈련받고 12월에 들어와서 10개월 됐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동네 애들 모여가지고 어와나 들어보셨어요? 어와나 난 처음 들어봐 그런 거. 오래전에 나가서 그걸 하는데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 다솔전도사가. 근데 애들이 금방 300명 되는 거야. 아프리카는 애들이 많아. 야, 대한민국에 주일학교 없어진다 그러고 어린이 교육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데 있지 말고 되는데 오시라고. 에? 뭐 한다고 안 되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아이고 뭐 부목사님들 속 그냥 자꾸 잔소리하지 뭐. 여러분들요, 아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보면서 와우, 야 이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 명입니까 경건처장님? 600명? 1000명? 야, 1000개의 나라에 1000개의 커뮤니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자원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막 흥분되는 것을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자리도 없는데 여기들 두지 마시고 좀 성령을 붙여서 이 한국 K미션 한국 사람들 열방을 점령하게 좀 한번 기름 부어 주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광야에 나갔어요. 300km 가야지 제가 운전해서 장을 보는 거예요. 물 기르려면 50km를 가야 돼. 죽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딱 일어나면 그냥 킬리만자로 산이 쫙 보여요. 제가 킬리만자로의 눈물을 3년 먹고 산 사람이야. 눈 녹아내린 물. 에? 그거 3년 동안 마시고 산 사람인데 아유, 동물들이 뭐 기린, 사슴은 동네 개보다 많고 하이에나 뭐 아이고 표범 집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하이에 사자로부터 우리 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야. 우리 애들이 거기서 자랐는데 우리 애들은 동물원 가지도 않아. 어릴 때 뭐 생생하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동물원 시시하다는 거야. 안 가요. 아, 근데 그 원주민 마을에 털을 받고 살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아, 전기가 없으니까 생활이 단촐해지더라고.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천당 근처까지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닌 거 꽂고 세상에 낙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 근데 12일 동안 저는 아주 신기한 경험했어요. 12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혼자만 큰 독방에.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돈 한 푼도 안 받고 저기를 거기 넣어줬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12일간 지내는데 그때 제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는데, 야 정말 그 꿀맛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하심. 내가 나간 다음에 70세 은퇴할 때까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동기분들 뭐 보면 다 은퇴 후에 걱정하는 거야. 아, 근데 저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결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의 교통이에요. 영의 교통. 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운동하면, 스피리추얼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여러분들 혼에, 감정에, 이성에, 의지에 여러 가지로 오는 그런 도전들을 날마다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비수를 꽂잖아요. 에, 가슴에다가 막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말 때문에 잠도 안 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앞에 앉아가지고 성령과 교통하면 싹 씻어지는 거예요. 예. 아, 도를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론적인 것만 하면 재미없어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주는데 빨리 따라와야 돼. 장신대는 20분밖에 시간 안 준대. 이야, 참 짜도 짜다. 아. 6월 달에 제가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남부지방에 하루에 8시간씩 설교하는 거예요. 8시간씩 강론. 바울도 두란노에서 그렇게 했대는데 8시간씩 2주 동안 스트레이트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자,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실감나는 얘기를 해야지. 자, 이거 넘겨주세요. 이론적인 거 넘겨주시고. 이 여자가, 아디소 문다세라는 여자가 2003년도에 이 데카야 마을에 월라이타 부족
부족은 부족이에요. 대가야 마을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만 3천 명이 사는 이 마을에 하루, 일주일에 70명씩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근이 일어나면은 밥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 걸리면은 병을 못 이깁니다. 감기가 금방 폐렴되고 금방 죽는 거, 병을 못 이겨요.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 기근에 빠지면 죄를 못 이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막 죽어나가는데, 제가 이 일대에 이 연합 집회했는데 만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집회 중에 그린 패밀리라는, 옛날에, 요즘은 신문이지만 옛날에 한국에도 이렇게 뿌리는 호회가 있었어. 호회요. 제목을 딱 보니까 그린 패밀리야. 대가에라는, 이제 제가 집회하던 장소에서 한 100리 떨어진 곳에 대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70명씩 죽어나간대. 그래서 제가 아주 또 이 호기심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집회 도중에 거기를 갔어. 비포장도로 뚫고 갔는데, 신방을 하다가 저 여자 집에 들어갔는데, 아디소 문다세라는 여자. 남편이 2주 전에 죽었고, 장남이 일주일 전에 죽었고, 그 장녀, 딸, 배자비가 벌써 땅바닥에서 몸이 차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민망한 거예요.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눈물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저 여자한테 주면서, 이거 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일단 사라. 그리고 남는 돈은 아이들 먹거리를 사라. 그리고 저 초가집 탁 나왔는데, 하늘이 푸르청청하고 유칼립스 나무가 쫙쫙 뻗었는데 전부 다 그린이야. 페민 하면은 여러분들 잿빛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린색이 쫙쫙 뻗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제가 스터디해 보니까, 유칼립스 나무는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웬만한 기근 가지고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장신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 여러분들요, 영적인 뿌리가 수십, 수백 미터까지 뿌리 내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기근 가지고는요, 끄떡하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평생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서 보고, 집 밖에 나와서, 초가집 앞에 나와서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괴롭습니다. 선교사라고 보내서 생명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하루 마감을 이 주기철 기도탑에 가가지고, 우리 서울 장신에 있는 장남혁 교수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플러에서 PhD하고 거기 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망교회 선교 목사를 했어요. 둘이 하루를, 남자 둘이, 지금 같으면 고발 들어갈 거야. 남자 둘이 손잡고 주기철 기도탑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던 친구. 이 친구가 평생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서로 돕자. 제가 편지했어요. 야, 친구요,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다. 난 선교사로 와서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할 일,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나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아, 이 친구가 선교부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의사들, 간호사들, 약사들을 24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5만 달러를 예산을 내가지고 트럭을, 몇 개 트럭을 가져다가 저거를 50kg짜리를 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50kg씩 다 집집마다. 못 먹어서 삐쩍 말랐는데 할머니들이, 야, 할머니들이 슈퍼파워가 나오더라고. 50kg를 번쩍 들고 가는 거야. 손자 먹여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야, 저는 아주 막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19년 전이에요. 다음. 양식만 나눠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공급 사역으로 학교, 교회, 마을 어귀에다가 보호를 파가지고 물을 다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기철만 되면 상습적으로 고립되는 저 지역에 콘크리트 다리를 놔주고, 마니사라는 지역에 마니사 브릿지를, 제가 마니사 브릿지 이 이름 버려라, The Bridge of Hope, 소망의 다리로 바꿔라. 10만 명이 저 다리를 지금 이용해. 10만 명. 소망교에서 돈을 내기도 했고, 소망의 다리가 지금도 야, 저 다리 건너서 제가 신나게 전도행하는 거예요. 다음.
부흥이 일어났는데 예배당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모이니까 1500명이 금방 모여. 그래서 저 밖에서 야외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조직하고. 다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일대에 월라이타 지방 일대에 제가 스피리추얼 아르소시스트가 돼가지고 영적 방화범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불지르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한국은요 60년대 70년대 산상에 산마다 그냥 정말 이 탄원하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차산도 저보다 조금 연배 많으신 목사님도 이 나무 뿌리 뽑는다고 가서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아차산도 그런 산이었어요. 예. 지금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안 뽑히고 그대로 다 올라가는데 이제 암바리초에 6만 명이 올라왔어. 이야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산을 덮는 거야. 산지 사방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2004년도에 2005년도 다음 8만 명으로 늘어나 다음 세 번째 할 때는요 이 산상 기도 운동이 막 그 일대에 막 엄청난 소문이 나고 미국까지 소문나서 저 앞에 보면 미국 사람들도 와가지고 산상 기도 참여하는 거야. 이야 신다는 거야. 서 있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요. 아, 이 10만 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진동을 하는 거야. 막 일어나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엎어진 사람, 누운 사람, 무릎 꿇은 사람, 막 보통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 바구니 요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우산을 깎으로 펴가지고 우산을 들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 우산에다가 헌금들을 빠뜨리는 거. 그 거친 헌금으로 모슬렘 지역에다 3명 선교사도 파송하고. 다음 이게 코이시아 산으로 옮겨붙고 저기 많이 못 모여. 한 3만 명밖에 못 모여. 다음 꾸짜산, 다음 다모타산, 다음 훈보산. 여기는 또 저 우리 교단은 아닌데 어른이 와가지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분당에. 다음 아 이거 봐요. 이 아보산은 제가 이거 설명을 잠깐 해야 돼. 이 지역이 이제 삼바테라는 지역인데 모슬렘들이 완전히 다 장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행을 갔는데 교회가 다 양철 지붕에다가 흙으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거기다 마음을 던졌어.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터지면서 청년부 회장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그 다음에 전도자 한 사람 세 사람이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상을 입고 장로 집에 신방을 갔더니 장로를 교회를 못 가게 한다고 모슬렘들이 발목을 잘라버렸어. 제가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부인은 보니까 손목을 잘라버렸어. 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말입니다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온몸 겁나는 거 에? 발목 자르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강한 그 도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산상기도 했는데 저 봐요 숲속에 저거 높은 산이에요. 그냥 야산이 아니고 삼천고지 되는 산들이야. 숲속에 빽빽하게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오는 불이 막 오는 걸 경험하는 거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지역 내에 막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어느 영보다 강한 영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느 세상의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저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학교도 하나 짓고 놀라운 일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고 가서 어느 지역에 광야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가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사역하면은 여러분들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요거는 따끈따끈한 거. 지난 2월 달에 우리는 코로나하고 관계 없어요. 왜 다 마스크들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는 마스크 같은 걸 마스크 자체도 없고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코로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찬양을 하는데 뭐 야, 이 와중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제 아내는 또 간증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튼튼하라. 부부 방화범들이 다니면서 하여간 사방을 다닌 거. 우리 제가 딸 넷인데 전부 다 MK하고 다 결혼했어요. 캄보디아 가 있고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다음 자유입니다. 요건 6월 달이야. 그 지역에 그 기근난 지역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한 2, 300명 모이다가 금방 1000명 넘더니 그 가스바 2라고 써 있잖아요. 가스바 1교회 5000명이 금방 됐어요. 이디오피아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붕이 일어납니다. 17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정과 1범, 2범, 3범, 7범까지 가고 채찍에 나이 든 사람은 등에 채찍 자국이 촘촘히 맺혀 있고 그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기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름 부어주시는데 야 금방 5천명 돼가지고 우리는 지금 막 경쟁이 세잖아요. 예배당도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걸어다니는 거리다 제2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4천명 또 모여 그 제3교회 제3교회에다가 또 2,700명 모여 저희 일대만요 저희 일대만 지금 가수바 1, 2, 3교회에 만 명 이상 교인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저 목회자들 어디 들어앉을 때도 나무 밑에서 저희가 8시간 저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네, 나무 밑에 300명 모여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야, 이거는 최근에 소말리아, 지부티, 에르트리아 이런 주변 나라에 있는 아주 모슬렘 한국 사람 들어가지는 못해 관광비자도 안 줘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선교사 훈련하는 거야 로컬 미셔널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를 만들어가지고 현지인들 선교사 교수님들 좀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숙식을 저희가 책임집니다 네.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이고 먹는 거는 금식을 주로 하시는데 하여간 오시면 재작년에 고려대학교 장안동문상 탄 여자 선교사를 하나 파견했는데 저기서 10여 년 가까이 흙집에 살면서 어린아이들부터 교육시켰어요. 어린아이. 싱글이야. 59세 났어. 63년생. 그러다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다음 저거 봐요. 벌써 그 신학교에 120명. MDB 과정만 120명. 교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 테레비 같은 거 저거 솔라 발전기 돌려가지고 저거 틀어주고 저걸로 듣고 너무너무 막 빨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험 같은 거 안 봐. 들은 거 가서 전하라 이거야. 들은 거. 아유, 시험 보는 데들 있지 말고 아프리카로도 다 오세요. 다우로라고 아주 오지에다가 했는데 금방 30명 또 신학생들이 모였어요. 다음 저도 가가지고 제 아내는 간증하고 우리가 콤보로 애들 다 시집 갔으니까 우리 둘이 뭐 사방을 다 다니면서 저희가 복음 전하고 강의하고 그럽니다. 학생들하고 강의하고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2분 남았기 때문에 장다솔 114기 와가지고 전도사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아마 우리 교수님 제자인 것 같아. 거기다가 목사들 30명 모아놓고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거야. 내년대 들어와서 빨리 안수해야 돼. 이게 직위가 딸려가지고 지금 안수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와나 시작했는데 애들이 나무 밑에서 뭐 시시더분하게 맨날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하는 거야. 성경엔 다윗하고 골리앗밖에 없는 거야. 현지인들이 근데 거기서 체계적으로 어와나 프로그램 하면서 금방 300명 모이는 거예요. 애들도 지금 5살, 3살, 2살 얘네들이 다 현지인이랑 섞여가지고 현지인 언어 배우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끝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지속돼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ongoing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거세요. 생존을 위해서 어디 갈까? 이거 말고 예? 신대원 3학년 학생들 임지 안 결정 안 된 사람들 다 아프리카 오세요. 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거기서 시간 보내고 무궁무진한 일이 있어요.
엄청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장신대가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데 생명 거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